저번 주택가 골목길 차두대 교양하기도 만만치 않은데요. 이곳에서 여기 차가 오네요. 저 건너편에 그 차. 예, 차가 빼주네. 아, 주차하는구나. 저 차한테 양보해주고 있었어요. 갑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택배가 이쪽에 있고요. 지나가는데 택배 아저씨가 처음에 내가 저차 때문에 저 차 양보해준대. 저차 주차하네. 근데 갈게요. 택배는 서 있고요. 택배차 서 있고. 자, 가는데 여기에서 지나가는데 택배 아저씨가 급 밤마음에 오시다가 택배 아저씨께서 팔이 아프시다 그래서 보험 접수는 해드렸어요. 아, 거기서 사람이 툭 튀어나올 걸 예상을 못했습니다. 혹시 보니까 빵좀 해주셨나요? 아니요, 거기요. 주택가라서 빵할 생각 못했어요. 보험사에서는 불박차 80, 택배 아저씨, 걸어 나온 택배 아저씨 20%, 80대 20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차대 사람 사고 골목길에서 불박차 100% 잘못했어. 불박차 80, 90% 잘못했어. 불박차 60, 70% 잘못했어. 50대 50. 오히려 택배 아저씨가 거기다 자기 차를 세워놓고 자기가 이렇게 투표를 하면 어떡해? 오히려 택배 아저씨가 더 잘못했어. 여러분들 투표 시작. 여러분들의 의견은 보행자 잘못 10 내지 20이다가 8%, 보행자 잘못 30 내지 40이다가 12%, 반반이다 8%, 오히려 택배 기사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 72%입니다. 마음은 그러고 싶죠. 자기가 차를 세웠으면 자기가 여기에서 나올 때 조심해야죠. 자기 때문에 차들이 밀리고 있었잖아요. 그래서 마음은 택배 아저씨가 더 많이 잘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 마음은. 그러나 여기 지나가다가요. 애들이 툭 튀어나오면 어떡하겠어요? 택배 아저씨가 아니고요. 동네에서 애들이 툭툭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여기 지나기 전에 잠깐 멈춰서 시야 확보를 하고 그러고 지나가야죠. 애들이 나왔으면은 애들도 안 보내서 조심하지 못해 애들 한20%볼것 같아요. 근데 택배 아저씨는 자기 때문에 가려진다니까 더 조심해야 돼요. 그래서 이 사고, 아, 여러분들은 좀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법원에 가면은 저 아저씨가 택배 아저씨더라도 그렇다 조심했어야지. 애들이 나왔으면 20%인데 택배 아저씨가 나왔으니까 택배 아저씨는 자기 차니까 한30 내지 40%볼것 같습니다. 불박차 잘못을 더 크게 볼것 같습니다. 따라서 주택가 골목길에서는요, 좁은 길에서 차, 서 있는 차 옆에 지나갈 때 거기서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. 애들이 나올 수 있어요. 이곳이 만약에 스쿨존이었으면.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이가 툭 튀어나왔다. 그 다쳤다. 그랬으면은 민식이법. 500만 원 이상의 벌금입니다.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때는 시야 확보된 다음에 천천히 확보된 다음에 지나가십시다.